봄아. 자, 봄을 사랑하고 봄인으로서 봄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봄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, 요즘에 핫 이슈, 핫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신장질환 진단비예요. 각 회사마다 그전에는 급성심근경색, 좀 더 진화하면서 허혈성 신장질환이 보장이 되는데요. 허혈성 신장질환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협심증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점점 진화하면서 현대해상에서 국내 최초로 부정맥을 보장하는 신장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죠.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유병자 보험에서 부정맥이 보장이 안 되고요. 성인보험이나 어린이보험만 보장이 가능해졌어요. 그리고 나서 한화손해보험과 훈구과제가 부정맥을 동반한 신장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. 특히 훈구과제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 동일하게 어린이보험, 성인보험 모두 다 부정맥을 동반한 보장이 가능한데요. 이 또한 아쉬운 부분은 유병자 보험에서 부정맥을 보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웬일이야? 국내 최초로 한화손해보험에서 유병자 보험에서 드디어 부정맥이죠. I49코드를 보장하는 부정맥 진단비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유병자 보험의 리스크가 뭐냐면요. 부정맥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. 325나 335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.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신장질환, 특히 부정맥이나 심장판막종은요.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약물치료로 보장이나 아니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요즘에 뉴스나 신문 자료도 나왔는데요. 유병자 보험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정맥 이를 숨기고 나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숨긴다? 물론 숨기는 거 아니죠. 325니까 3개월만 지나면 가입하고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.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아니니까요. 또 5년 이내 부정맥 고지사항이 없고요. 심장 판막만 있으니까 하나손해보험에서 유병자 보험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. 아쉽지만 10월 달에는 부정맥 이 진단비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장의 한도가 현대해상이나 훈구과제나 하나손해보험이나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부정맥 유일하게 유병자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하나손해보험 이번 달에 추석 가기 전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물론 하나손해보험이나 훈구과제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보장이 가능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처럼 염증계 또한 최근에 출시되었던 DB손해보험처럼 심장판막도 동반한 보장이 가능하니까 하나손해보험의 염증계 그리고 심장판막 그리고 부정맥까지 셋 다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병자 보험에서 I49코드 부정맥 유병자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보장 축소 전 얼른 가입하셔서 나중에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I49 기타 부정맥 진단비로 I49.0부터 I49.9까지 한아림 종합 굿밸런스 성인보험과 온리 참 편한 그리고 333 간편한 건강보험에서 수술 안 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나가 채워드리겠습니다. 심장보장 마지막 퍼즐이에요.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기타 심장질환 I47부터 50까지가 무려 41%의 환자가 있고요.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59%라는 거죠. 이 모든 게 합치면 정말로 심부전증 기타 부정맥 그 심장세동 및 조동 그리고 발작성 빈맥 이 모든 게 하나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가져가기려면 하나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현대 훈구화제는 표준체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병력이 있으신 분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부정맥, 염증계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허혈성 심장질환, 심장판막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.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